제일 화를 많이 낼 때가 긁으면은 긁는다고 화를 엄마가 많이 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밤에 잠을 못 잘 경우에는 이제 그게 더 심하고 막 애를 때리기도 하고 때리면서 울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가려워서 힘들어 할 때는 애 피부를 같이 긁으시면 안 되고 토닥거리시면서 그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거니까 이제 약을 쓰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약이 요만큼이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쓰셔야 되니까는 다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고 다시 이제 주치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나 면역조절제 이런 거를 동원해가지고 밤에 적어도 긁지 않게끔 긁는 횟수가 줄어들게끔 초기에 진압을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저희가 뭐 너무 아프거나 괴로울 땐 시선을 좀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아이들한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놀이치료하는 장면들인데요. 거기서 보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놀이를 했는데 아까 막 지사니까 공격적인 놀이를 확 하니까 두 분께서 아이고야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걱정스러운 그런 걸 표현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사실은 놀이에서 아이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표출하지 못하는 걸 놀이로 표현하고 나면 일상생활에서 이게 좀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그냥 좀 즐거워하는 놀이,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놀이,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하게그만이라고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즐겁게 놀아주시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 스트레스, 긴장 뭐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고 덤으로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어요. 제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좀 따돌림 받으면 어떻게 할까? 엄마가 생각하잖아요. 아빠가 생각하고 이런 거 좀 도와주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이것 때문에들 많이들 염려하시고 긁지 마라 이런 것도 더 하시긴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증상의 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게 되면 아까 아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 좀 보시기도 하셨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는 이게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아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려우면 잠 못 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문제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20% 정도가 좀 많이 나타난다. 2배 정도 뭐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 이런 보고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증상을 빨리 너무 가려우면 말씀하셨지만 초기 빨리 진화시키시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성이 좋은 아이는 어디서든지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근데 사회성이라고 그러면 그건 뭐냐? 일단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 거고 내가 뭘 하고 싶지만 그래 나 한 발 양보 너 한 발 양보 그래서 우리 중간 지점 잡자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좋은 사회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성은 책으로 배워지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뭐로 배워지냐면 관계로 배워집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형제들, 그럼요.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형제가 지금 있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모델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잘 들어주고 협상해주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 엄마가 교과서가 돼서요. 아이한테 사회성이라는 것이 저절로 지금 학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과잉 통제나 또 과잉 보호는 아이를 좀 더 미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의 하나의 특징이 아까 만성적으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만성적인 질환에 노출된 아이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기 연령에 비해서 약간 미성숙한 기능을 한다라고 보고된 바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엄마가 너무 막 안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과잉 통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죽하면 그러겠니 네 마음껏 해라 이렇게 너무 이 허용을 해버리시면 미성숙함이 조절되지가 못하고 더 의존적이 되거나 더 징징거리거나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또래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의 양을 늘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증진시켜 주시는 거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자기 표현 훈련을 좀 시켜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사회성에는 자기 적절하게 자기 표현하는 것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너 이거 이상하잖아 이게 놀릴 때 이거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이렇게 아이한테 이야기하게 하는 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얼레리 껄레리 뭐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면 그렇게 하지 마. 나 그러면 슬퍼.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엄마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좀 보내시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힘들이 좀 생기게 될 겁니다. 최영호 선생님. 예, 제 실제 경험으로는 보통 이제 요즘처럼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신학기 초기에 그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부모가 직접 이제 담임 선생님을 방문해가지고 아이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 교실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피부병은 절대 옮기는 병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좀 있으면 반드시 치료될 병이다 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피자 한 판 이렇게 쭉 돌리시면 애들은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 애도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현명하시네요. 아주. 네, 좋은 방법이네요. 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자세 정확히 어때야 하는지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화면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제스민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보습제를 바로 발라야 할 만큼 심합니다. 그 출발은 음식 알레르기였죠. 어쩔 수 없이 식이 제한을 해야 했고 그래서 제스민은 또래보다 키가 작은 편입니다. She did take a blood test that indicated that she was allergic to everything. It was longer than my arm and she was allergic to every grass, tree, dogs, cats. Every food you name was on that list. And we really, really tried to go by that. 여전히 우유, 밀, 콩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즈음 시작된 아토피 피부염 역시 아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에 아토피 피부염까지 제스민도 엄마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My heart has broken over and over again because there's nothing I can do. There's no cure for this disease. There's no shot. There's no pill that you can take. So it's not only stressful for the patient, but the family too, because you have a sense of hopelessness. 그러다 엄마는 아이의 병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토피와 음식 알레르기는 아이의 한 부분일 뿐 제스민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스민의 꿈은 가수입니다. 마이클 잭슨과 스티비 원더가 섰던 아폴로 극장에서 열린 음악 경연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기도 했죠. 심각한 알레르기를 갖고 있지만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t makes me feel better about myself and to tell people that I still, if you have a disease or anything, you can still follow your dreams. See, I mean, you know, just having eczema, it doesn't mean anything. I mean, that's just her skin. It's just what's same. Inside. Yeah, I mean, come on, that's just her skin. This is who she is. She's the eczema doesn't make her. She's a person just living with eczema. She has a dream, just like anybody else. It's just that she's living with the disease. So it is what it is. 아, 제스민 어머니 말이 참 인상 깊어요. 네네.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아토피가 단지 공존할 뿐이다. 그 마음가짐 가지면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어머니가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그 모습을 것 같아요. 보면서요. 예. 아, 자, 지금 전화가 많이 와 있죠. 초반서부터 저희가 전화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신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6개월 된 여자의 엄마인데요. 네. 아기가 신생아 때 그 태열로 고생하다가 그 스테로이드제 바르고 나아졌어요. 네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더우면 여드름처럼 이제 올라오고 시원하게 좀 내려가더라고요. 네. 근데 2월 초부터 볼 부위에 그 좁쌀 같은 여드름이 나고 이제 그 부위가 좀 빨갛고 만져보면 건조하더라고요. 스킨처럼. 네네.
이제 괜찮을 줄 알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부위에 그게 퍼졌어요. 네. 크기도 점점 커지고 애기가 머리도 자주 긁고 발도 비비고 눈을 비벼서 예, 병원에 갔더니 그냥 보습제만 잘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점점 이제 증상이 계속되니까 이제 정확한 아토피 진단하고 검사를 받고 싶은데 네. 네. 최현우 선생님. 어떻게 어딜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뭐 어딜 가야 되는지 그 네. 뭐 피부과다 예, 이렇게 예, 예. 저기 아토피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거기에 가셔야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증상은 그 아토피 피부염에다가 약하게 농가진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항생제 치료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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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뭐 피부과 그 표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네, 그래서 네. 100번 이렇게 질문 받는 것보다 한번 네, 보는 게 나으니까 네, 네. 예, 가까운 그 아토피 피부과 전문의 찾아가셔가지고 네, 네. 진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기보다는 빨리 병원을 그렇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네. 됐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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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가셔야겠네요. 한 통만 더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4세 아이 여자아이를 둔 부모인데요. 네. 네, 그 저희 아이가 특별히 심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자주 좀 잠자기 전에 긁거든요. 네. 예, 그리고 긁어주면 또 잘 자고 뭐 자다가 일어나서도 약간 칭얼거림도 있고 하는데 네. 병원에 가면 이제 뭐 체질이다 아니면 두드러기도 아하. 약간씩 나고 해서 네. 체질이다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하는데 네. 약간 걱정이 돼서 네. 네, 네, 네. 선생님 체질이면 두고 봐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긁어주면 잘 자는 그, 거예요. 네. 저기 어머니 아버지 그 환 아의 형제들이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염 천식 같은 그런 알레르기 예. 질환이 있나요? 있으셨나요? 질환이 비염에 아 예. 네 그리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아토피로 고생하다가 예. 지금은 아~ 거의 완치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이 예. 나은 상태인데요. 예, 지금 봐서는요. 그 네.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네. 가족력이 있고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긁는 정도라 그러면은 밤에 자기 전에 항히스타민제 네. 좀 복용해 주시고 그 보습제 잘 발라 주시고 그걸로 잘 조절이 안 되면은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도 같이 병용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증상이 조금 나올 때 관리를 잘 하셔야지 나중에 이 아기가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더 심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 행진을 행진. 지금 이제 네. 부모님이 잘 끊어주셔야죠. 네. 네. 초기에 작은 불일 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어머니 네. 도움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아토피 피부염, 아예 자존감을 낮춘다라는 주제로 얘기해봤는데 유익한 시간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최홍일 교수님, 이영희 선생님 네. 인사드리고요. 네. 김생민 씨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수요일에는요. 우리 아이 편식을 잡아라라는 편으로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걸 만나보겠고요. 네. 감정 조절 이 편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나를 병들게 하는 확신 많이 함께해 주세요. 내일 오전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